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리고 위성전파의 중심엔 위성전파 감시센터가 있다. 위성전파 감시센터가 대한민국 전파주권을 지키며 새로운 가치를 이어갑니다. 우주와 미래를 잇다. 위성전파 감시센터. 수명을 다해 우주공간에 떠있는 인공위성은 52만 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인공위성은 4,500여 기. 위성궤도와 위성전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우주 개척 시대. 선점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한반도 상공에 다른 나라의 수많은 위성이 지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주는 한없이 광대할 것 같지만 인간의 기술로 이용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위성궤도와 주파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성전파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위성통신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되기에 세계 각국은 위성궤도와 위성전파 자원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전파 간섭으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을 통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 위성전파 감시센터를 설립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위성전파 감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우주전파 지킴이 위성전파 감시센터가 대한민국 위성전파 주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성전파 감시센터는 정지위성 안테나를 이용해 동경 55도에서 서경 160도 사이에 운영되는 국내외 정지궤도 위성의 국제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비정지위성 안테나를 통해 GPS 위성 등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국내외 비정지궤도 위성을 탐색합니다. 비정지위성의 경우 위성항법, 위성통신, 지구 정밀 관측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난 예방 시스템과 고도의 위성 서비스를 위한 전파 자원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위성 전파 감시 센터는 비정지 위성 전파 감시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의 정지 위성부터 약 1,400여 개의 비정지 위성까지 전방위적으로 감시하여 우리나라 위성 산업과 국제적인 위성 궤도 주파수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ICT 강국 대한민국 위성전파 감시센터가 미래 창조의 가치를 이어갑니다. 어린이 전파 체험,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현장 체험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웁니다. 안으로는 위성전파 감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위성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 기반을 조성해 위성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한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연구로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여 위성전파 주권 확보에 앞장서 나갑니다. 우주전파 감시 리더 위성전파 감시센터가 대한민국 우주시대에 초석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더 크게 이어져야 합니다. 무한한 도전으로 유한한 우주전파의 미래 가치를 이어가는 위성전파 감시센터 우리의 도전이 신념을 품을 때 신념은 신뢰가 됩니다. 우주와 미래, 그 사이에 위성전파 감시센터가 있습니다.